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6 테마에서 6가지에서 마지막 테마 상대적 통변. 이 상대적 통변은 그냥 절대적 통변에 이제 대치되는 말인데, 이게 절대적 통변에서 상대적 통변은 절대적 통변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는 법이니까 여러분이 좀 듣기에는 좀 색다르고 좀 논리가 좀 못 따라올 수도 있지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아두시고요. 요걸 알아두시면요, 요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알아도 다른 사람 기선 제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일반 기본 기술이 아니고 특수 기술을 하나 쓰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 기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책에 있는 것들이에요. 학설이 다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절대적 통변은 왜 이렇게 내 이름은요 상대적 통변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그 부산의 김용길 선생, 한박 선생이 붙인 이름을 내가 그냥 썼어. 내가 바꿔도 되는데 그 상대적 통변 이름을 붙였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일간 자아설,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일간이 나다, 이건 절대 진리로 보고 일간이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옛날에 오성설은 연애자평에 일간설이 나오기 전에 옛날 학설이에요. 이 오성설은 일간이 연간이 나야, 연간이. 아시겠죠? 연간을 나로 보고 풀었어요. 근데 연애자평이 송나라 지나서 그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간을 나로 푸는 학설을 만든 거지. 똑똑하죠. 만들어서 그것이 쭉 유행이 된 거지. 일간이 나라는 게 100% 다 맞는 게 아닌데, 그걸로 푸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야. 아시겠죠? 일간 중심에. 그래서 일간이 내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종격사주 있어요. 종격사주를 아시죠? 종격사주가 특히 음일간은 종하면요, 종한 걸로 일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양일간은 잘 안 바뀝니다. 양일간은 잘 안 따라가, 남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이 바뀌어버리면은 육친도 다 바뀌겠죠. 이제 일간 자아설의 모순점을 많이들 얘기를 했어, 학자들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없는 육친. 이걸 딴 말로 무자론. 없는 글자. 사주에 인성이 없어. 그럼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태어나잖아. 관성이 없으면 아들이 없거나 남편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육친에 다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지는 다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할 경우가 있어요. 투출 안 할 경우도 있고. 천간에 투출한 놈이 있다. 만약에 미래 놈이 있는데, 천간이 갑목이에요. 갑목인데,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미가 여기 정으로 투출해버렸어요. 정을 긴데. 그러면 이 미는 나는 기토가 아니고 정화다, 이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했으면은 나는 그 기운으로 보이겠다, 나는 그렇게 행세하겠다, 이런 개념.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 변말리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천간과 지지가 있으면 지지는 생산 공장으로 보고 천간은 밀리오레 전시한 시장으로 봤다, 그죠? 그래서 미라는 지지 공장에서 정상품, 을상품, 기상품, 세 개 상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정상품을 밀리오레 내놨어, 그죠? 그러면 이 공장은 모든 주력이, 모든 기운이 정으로 몰리겠죠? 그 다음에 또 공장에 가면 이 사람이 기사장이지만 시장에 나가면 정사장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부르잖아. 이 사람이 다른 상품은 있어도 그렇게 본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지에서 수증기가 올라갔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에서 내가 우에다 나타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궁을 볼 때 천간궁이 있고 지지궁이 있다. 지지궁이 있는데 천간이 이렇게 내자가 누구나 있고 지지가 내자가 있는데 그냥 궁으로 대별 천간궁하고 지지궁 나누면 천간궁은 양의 기운이고요. 지지궁은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쉽다. 그죠? 그러면 천간궁을 아버지궁으로 보면 지지궁은 엄마궁으로 봐도 되고 천간을 남편으로 보면 지지는 부인으로 봐도 되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천간은 첫 번째는 명예, 아시겠죠? 지지는 실속이고, 실속. 천간은 명예, 천간은 자타가 다 공인한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지지는 좀 감춰져 있는 거고, 지장간은 쏙 들어가 있는 비밀 병기다, 그죠? 그래가지고, 명예와 실속이다. 그러니까, 천간은 천간에 관이 있고, 지지에 관이 있으면은 직장도 삼성물산에 봉급도 잘 받아 이렇게 되는 거고 천간에는 관이 있는데 지진 관이 없어. 그러면 삼성물산 다니는데 봉급이 별로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놓고 여기만 있다면 아들 직장 어디 다니면 직장 얘기는 안 하고 연봉 많이 받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직장은 명예는 약하니까 이런 게 천간궁과 지지궁의 차이야. 궁론, 궁이라는 게 천간은 기획이면 기획, 지지는 실천이다, 실천. 천간이 양이면 이 겉으로 나타난 부분이면 속으로 숨어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서 천간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그죠? 내 내면의 것을 겉으로 표출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이 일간 자아설은요, 이걸 이제 한박 선생은 종경 말고도 일간을 쓸 수가 없는 사주가 있어. 그걸 일간 대행격이란 말을 그분이 만들어서 그냥 씁니다. 그냥 일간 대행격. 일간을 일간으로 안 보고 딴 놈을 일간으로 보는 거야. 일간이 일간을 행사할 수가 도저히 없어. 일간 대행격 사주가 있고 이 없는 육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겠죠?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합신으로 인연의 별이라고 이제 인연의 별인데 이름이 인연의 별. 합하는 거 본다 그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가 합이잖아, 합. 나하고 부인도 합이고 합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합신으로 본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장간이 이 천간으로 나간 걸 보통 여러분 투출 그러죠? 투출. 투출했다 그러고 이 여기 있는 것이 밑에 있으면 근했다 그러죠? 뿌리 내렸다 그죠? 투출은 뭐냐면 투명하게 천간으로 출현했다 이게 투출은. 천간은 겉으로 나타난 거고 양의 기운, 양은 표출되는 거예요. 그죠? 나타나는 거고 음은 감춰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투출됐는데 투출과 이걸 이제 표출해. 표출인데 투출과 표출은 같은 건데 어떤 때는 투출을 보고 어떤 때는 표출을 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내가 그걸 섬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미인데 정해년이 연도가 오면 이게 지금 이 여기서 투출이 됐죠. 연도가 오면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판에 있을 때는 표출로 보고 이렇게 내가 표현했다, 표시했다로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으로 봤을 땐 투출로 보셔야 돼.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사주 원판에서는 정제, 편제, 편인, 정인 이렇게 아버지, 엄마 이런 것들이 육친의 별 이런 것들이 우선이고 궁이 차선이야. 그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미가 정 아내인데 이 아내 별이고 여기 아내 궁인데 원판 자체 해석할 때는요 육친을 우선하고 궁을 차선으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는 내가 대운이나 세운하고 비교할 때는 궁을 우선으로 보고 육친을 차선으로 보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헷갈리기 쉽다, 그지? 내가 항상 가르칠 때는 육친 먼저 보지 마라, 먼저 보지 마라, 만나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대운 세운에서 왔을 때는 궁을 먼저 보고 육신을 차선으로 봐야 돼요. 맞고.
사주 원판에서 아내, 자식, 남편 따질 때는 육친을 먼저 보시고 궁은 차선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뭐 내 학설이야, 내 학설.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 통변에게 요 정도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그건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할 몫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지장할 때 여기는 표출신이라는 용어로 알아. 표출신 알아들리고. 여기 없는 육신 무자로는 합신으로 한다. 합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간 대행, 일간을 쓰지 않고 일간 다른 놈을 일간으로 쓴다. 그러면 육친이 다 바뀌겠죠? 갑목을 일간으로 쓰는데 경금 일간이 돼버렸다. 그럼 육친이 다 바뀌겠죠? 알아는 들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내가 극하는 거 재성. 이거 되게 간단한 논리야, 이것도. 내가 극하는 거 재성. 이게 말도 안 되고 되게 간단한 거야. 근데 이거는 대단히 학살같이 보이고, 그죠? 다른 간단한 건 학살같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간단한 학설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일간 대행격 합신 인연의 별 표출신 이런 걸 연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갑목에 약간 미를 했는데 여기 정이 떴던 이거는 이놈은 토잖아, 토, 그죠? 나는 토가 아니고 화야 이런 뜻이야. 화야. 화로 해석한다 하시겠죠? 화로 나는 표출돼 있다. 화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거기만 내가 주력을 하고, 그러니까 지지는 그 기운으로 보일 것이다. 또 그 기운으로 보여요. 아시겠죠? 이 자체만 계속 갖고 보다가는, 절대적으로 이것만 갖고 보다가는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니까, 세 가지 중에 사주를 하나 예문을 들어서 보면 좀 쉽다. 그 상대적 통변을 내가 이 식스 테마에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죠? 사주 푸는데, 아, 이것도 나 알고 있다. 내가 아직 이걸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운영하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풀고 있다. 그 사주를 하나 내가 적어볼게요. 임진년에 갑진월에 정미일에 갑진시에 태어났다. 정화일간이다. 남자 사주, 남자 사주.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목이 두 개가 있고요. 화가 나 하나 있고 토가 원, 투, 지지는 전부 토일색이다. 금이 없고 수각이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이 사주는 을계무, 정월기, 을계무, 을계무 지장 간에도 금은 일체 없다. 그죠? 금이 전혀 없어, 사주에. 이런 사주 많이 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경우에 옛날 책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지지가 두 개가 있으면은 지지는 수를 갖다가 충해서 충내, 불러온다고 돼 있어요. 청간은 합내. 청간에 갑이 두 개 있으면 갑기합을 합으로 불러와. 청간은 합으로. 그러니까 금년에 기해년 같으면은 기토가 갑을 달고 오고, 갑을 달고 오는 거야. 안 보이지만 아시겠죠? 갑이 있다고 보는 거야. 해면 뭘 달고 온다? 충이니까. 청간은 합해서 불러오고요. 합내. 올레차 온다. 내일 할 올레차. 지진은 충내야. 그럼 왜 청간은 합이고 지진 충으로 올까? 이런 연구를 해보셔야 돼. 무조건 그냥 그런가 보다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공리를 해야 되고 그런 질문을 해야 돼. 나중에. 아시겠죠? 왜 청간은 합해서 들어오고 지진 충해서 들어올까?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공부하고 뺏기기 바쁘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발전이 더디다는 거야. 왜 청간은 합이고 지진 충이다? 청간은 양이고 지진 음이다. 그죠? 청간은 기면 지진 질이다. 그죠? 청간이 정신이면 지진은 뭐다? 몸이다. 몸. 그죠? 그렇잖아. 천간이 하늘이면 하늘에 기도하는 거면 여기 땅이다. 그지? 이렇게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눌 수 있어야 돼. 한두 개만 적고 나머지는 계속 생각해서 계속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 그걸 가르쳐 줘야지. 이거 하나하나 가르쳐서
천간, 다음에 천간을 표현한 말 중에 틀린 것은 천간을 하늘, 땅, 이렇게 사지선다. 이 공부는 아예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꾸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편하게. 그거는 처음에 초보자 기초할 때만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 수준은요, 우짜둔둥 이 골치 아프고 힘들고 해도 머리를 돌 생각을 하고, 이 녹수는 기찻길을 자꾸 녹수는 뇌를 돌려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못 올라갑니다. 그냥 그 중급 수준 이하에서 계속 머무는 거야. 10년 공부해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 5년 공부해도 4주가 안 풀려요? 7년. 그 중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안 가져서 그래. 그냥 고집부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년이 경자년, 경자년, 그죠? 경자는 을이 달고 오고, 오가, 이게 을과 오가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 경만홍에 을을 데리고 온다니까? 자기 짝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사주가 대운도 적어드릴까? 대운도 안 적으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이렇게 한다,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초반에 30년은 화운을 타고, 그 다음에는 금운을 타는 이런 순서다, 이렇게 있다. 자, 이 사주는 그래서 금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진이 충해서, 진술 충해서 술을 충내 불러와가지고, 여기 신정무 지역 요걸 갖다가 관으로 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이제 옛날 학설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충내해서 신금을 없는 관을 쓴다, 이게 학설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재자, 이건 재재 내가 재를 자꾸 과체 일간이 화니까 재죠. 재 재성, 우리가 무재격 그래, 그지? 재성이 없다. 그래서 재성이 없는 사주는 재운에만 돈이 들어오고, 재운이 끝나면 돈이 없다. 일반 학설이야. 반 맞고 반 틀려. 무재격이 재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재가 없으면 첫째, 편재가 없으니까 누가 없다? 부친이 없다. 그죠? 두 번째는 정재도 없으니까 아내가 없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신술해서 신정무에서 이 신금을 가지고 풀겠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어? 그 학설은 있다 맞다 틀리냐,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가 이렇게 물어볼 게 아니고,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궁이다, 그죠? 배우자 궁. 그래서 급한 사람은 그냥 미를 배우자로 봐버린 사람도 있어요. 궁이니까. 궁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인연의 별, 인연의, 아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여기 없는 육친, 무자론, 합신. 1번은 대행격. 3번은 뭐죠? 표출. 여러분 이렇게 딱 요것만 알면 돼.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고, 이거 요점만 딱 알면 되는데, 1번은 일간 대행격이잖아요, 그죠? 2번은 없는 오행 합신, 그지? 인연의 별, 합해야 부부가 되니까, 그죠? 3번은 지장간이 천간에 나타나, 여기서 지장간 나타난 게 뭐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죠, 이거, 그죠? 여기는 정을기인데, 이름만 이렇게 표출돼 있잖아, 그지? 일간으로. 요 세 개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야. 복잡하게 적어봐야, 그죠? 포인트다. 요 포인트만 딱 적으시면 편한 거야. 머리 딱 들어가면 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뭘 하려냐면, 합신이 없는 오행. 자, 그러면 이 사람 사주에 엄마가 어떤 걸까? 정인이 엄마죠? 갑이 엄마야, 갑이. 엄마를 뽑아. 그럼 엄마하고 합한 사람이 아빠가 아닐까? 엄마하고 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각기합, 이게 아빠야. 이 기토가 아빠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토, 미중, 기토. 이걸 아빠로 보는 거야, 아빠. 아빠로 본다. 엄마는 당연히 갑으로 보면 되지. 엄마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갑진이 뭐죠? 백호살이죠? 백호살이 진진이 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백호살이 또 있죠? 또 있고,
2002지죠. 엄마가 한 번, 엄마가 죽고 두 번째 엄마, 이게. 왜냐면 이게 두 개 있다고 꼭 엄마가 둘이라는 법은 아닌데, 자체가 백호살이 두 개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백호살 형이 걸려 있고,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이 여기다 무슨 지다? 다 묘지야, 묘지. 일지에다 묘지를 또 차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개씩 있는 데다가 똑같은 게 백호살에다, 백호 형 먹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일지에 묘지가 들었으니까, 아, 이건 엄마 죽고 또 새 엄마가 왔겠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가지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야 자격이 발동하는데, 우리 그 얘기를 내가 딴 말로 술을 한 잔 먹으면 취합니까? 두 잔, 세 잔 뭐 취하듯이, 예? 아니면 맥주하고 석대기 취하는데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건 맞냐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어. 그것만 갖고 딱 쓰고 끝내려고. 그럼 나중에 오픈하면 완전히 바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갑목이 이제 엄마면 기토가 아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통변은 그 상대, 이 기토 입장으로 본다. 기토가 아빠야. 아시겠죠? 아버지다. 기토가 부친이야, 부친. 부친인데. 그럼 얘 입장에서 본다. 얘 입장에서는 터국수 수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한테는 엄마를 보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수를 또 아내로 봐도 돼, 상대적으로. 그럼 수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죠? 아니면 기토가 이렇게 합해서 합신을 아내로 봐도 되지만, 토한텐 토국수 정제가 자기 아내잖아, 제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무지 어려워. 내가 되게 쉽게 가르치는 거야. 이 토한텐은 합하는 갑도 아내가 되지만, 육친론으로는 토국수 수가 아내가 되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여자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우의 수가 절대적 통변. 1 더하기 1은 2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사주 못 풉니다. 그게 전부도 아니고, 어떤 때는 소주 한 반병 먹고도 취하고, 어떤 두 병 안 취할 때 있듯이 항상 사주가 그런 거야. 자, 그건 좀 이따 하고. 그럼 이 사람은 말 맞다나 화극금 경금이 정제가 안 해잖아요. 신금이나 경금이 안 했는데 없어, 그지? 그럼 이 사람 안에는 어떤 걸까? 합신, 그죠? 합신 정화가 임수, 이게 자기 아내야, 아내. 아내다, 그지? 그럼 이 사람 관이 없으니까 자식, 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아내다, 그죠? 그럼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가 수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가 토죠, 토. 남자가 토니까 남자가 조금에 누가 많네, 많아. 남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지? 바글바글 해, 그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재성이 없어. 실제 그런 거야, 아시겠죠? 실제 확인된 사주야. 그냥 꾸며낸 사주가 아니고. 아내는 임수로 본 거야. 그러면 여기 아내가 들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자식은 어떤 거야, 그럼 자식은? 이 자식이 목이잖아요. 여기 을목도 다 들었죠? 자식이 목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상대적 통변이라는 게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고 있는데, 이거 할 틈이 없어서 안 한 거야. 그럼 이걸 쉽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딱 요약하기가 굉장히 표현이 거하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본다, 그죠? 본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지장간에도 없는 경우가 없을, 드물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있어도 못 쓸 경우가 있습니다. 못 쓸 경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진유합이 됐는데, 충도 마찬가지고, 이 속에 을목은 못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 속에 진유합이 되면은, 이게 을계무고, 이게 경신인데, 지금 무슨 진유합이 되는 게, 여러분이 진유합금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 진유합이라는 게 지금 금을 흙으로 싹 덮은 거야. 흙으로 딱 덮는 거야, 이게. 금을 흙으로 덮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 속에 을목이 속에 금이 들어오니까 잘하겠어요, 못 잘하겠어요? 되게 힘들겠죠?
이게 못 쓴단 말이죠. 쓰기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정밀주의 공망이 뭐냐면, 인묘가 공망이 인묘, 그죠? 인묘가 공망이 인묘. 웃기는 거예요. 갑목이 두 개 있는데다가, 전부 백호살을 찬 데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전부 묘지에다가, 백호살이 형살 걸린 데다가, 또 인묘가 공망이야. 이 정도 되면 거의 엄마가 사기 어렵죠? 나 낳고 돌아가셨대실지. 이거는 뭐, 대행격 관계없죠. 이거 인성으로 보면 되니까. 엄마 자리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렇게 푼다, 그죠? 그러니까 대강 여러분이 한번 듣고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설명을 듣고, 저 선생님 무슨 얘기 하나 그걸 딱 눈을 볼시고 들으셔야 돼. 이해할 생각을 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